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핫클릭입니다. 윌리엄 영국 왕세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암 화학요법 치료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왕세자빈은 SNS에 육성이 담긴 영상을 올려 여름이 끝나가는 가운데 마침내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완료하게 됐다고 말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했는데요. 화학요법을 마치기는 했지만 완치를 위한 여정은 길고 다가올 하루하루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왕세자 측인 켄싱턴 군은 현재 단계에선 왕세자 빈이 암이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 씨가 SBS의 장수 시사교양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의 새 진행자로 발탁됐습니다. SBS 측은 전현무가 새 MC로 정해졌다며 단독 MC가 될지 다른 진행자와 호흡을 맞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1998년 5월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무려 36년 동안 1279회 방영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인 임성훈과 박소연이 이 기간 내내 진행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시청률이 낮아지면서 SBS는 잠시 휴식기를 가진 뒤 재단장을 거쳐 다시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고 다음 달 10일 방송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가 두 살 연상의 두산과 오세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한 매체는 이강인 선수가 박용성 두산그룹 7대 회장의 손녀 박상효 씨와 사귀고 있다며 두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지난 6월에도 박상효 씨와 함께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잠실 야구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핫클릭이었습니다.